구독, 좋아요, 가동성이 잘 나온다라는 뜻은 뭐예요? 그 안에서 어깨가 잘 돈다라는 거예요. 잘 돈다라는 뜻은 뭐예요? 그 안에서 안정성 있게 그 자세와 그 움직임을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정성을 조금 제고시키기 위한 엑서사이즈, 웜업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운동을 제공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원장님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쿼드럽 자세예요. 우리 손과 발이 있죠? 그렇죠? 손과 발이 없으면 뭐예요? 물고기죠. 그렇죠? 우리 손발 다 있죠. 두 손 두 발 다 있어요. 그래서 쿼드럽 자세라고 해서 네 발 기기 자세죠. 양손 그다음에 양 무릎을 90도 90도를 해주신 상태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깨를 얼마나 잘 인지하고 그 인지한 상태에서 얼마나 잘 움직이게 하느냐가 안정성이에요, 여러분. 안정성은 그냥 버티고 근력 잡고 그 개념이 안정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원들에게 운동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뭐 그룹 엑서사이즈가 됐던 어떠한 환경에서 웜업식으로 운동을 제공하시면 좋아요. 첫 번째 스윙이에요. 스윙. 그래서 양 어깨, 그렇죠? 아크로미안 프로세스, 견봉이 딱 일직선을 유지하게 딱 만들어주세요. 뭐 한쪽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한쪽이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가거나 이렇게 해주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일자를 딱 유지하게 해주세요. 이것부터 안정성이 기초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어깨와 어깨를 나란히 평행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만약에 근데 뭐 왼쪽 어깨가 떨어진다거나 오른쪽 어깨가 떨어진다 그러면 이 흉추나 아니면 어깨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럼 그것부터 고쳐야 되겠지만 그럴 분들은 많이는 없을 거예요. 그럼 고정된 상태에서 첫 번째 좌우로 스윙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슬로우 다운 해서 보시면 어때요? 슬로우 다운, 슬로우 다운, 다시 슬로우 다운, 다시 슬로우 다운. 오케이, 잠깐만 쉬시고. 이 운동이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어깨에 팔, 그 견봉이 딱 일자이잖아요, 그쵸? 일자인 상태에서 그 일자를 유지한 상태에서 어깨를 천천히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이렇게 빠진다거나 잠시만요. 왼쪽이 빠진다거나 이렇게 빠진다거나 아니면 왼쪽으로 갈 때 오른쪽이 툭 빠진다거나 팔꿈치가 구부러진다거나 그러면 뭘까요? 잠깐 쓰다. 그러면 뭘까요? 내가 어깨를 잘 움직이는 인지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 안정성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견갑골, 어깨를 정확하게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첫 번째 견봉 견봉 일자 만들어주세요. 견봉 견봉 일자 만들어주시고 견봉 견봉을 딱 잡은 상태에서 어깨만 움직인다라는 뜻은 뭐예요? 그 안에서 견봉 딱 그 견갑골 안에서 뭘까요? 이 어깨가 상완골이 계속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계속 움직이게 해주죠. 그러면 안정성도 유지시키면서 뭘까요? 가동성도 함께 제고시킵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상태에서 좌우, 그쵸? 좌. 이게 잘하신다 그럼 조금 더 스피드 있게 하셔도 돼요. 고정, 고정, 그쵸? 이것만 해도 어깨가 약간 펌핑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깨 근력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그쵸? 쭉, 제가 지금 앞에 지금 카메라를 보고 있거든요. 잘 보이죠? 그 상태에서, 오케이, 좀 쉬시고. 힘드시죠? 괜찮으세요? 원장님? 괜찮아요. 오케이. 이 상태에서 만약에 됐다. 그럼 제가 약간의 프로그레션을 줄게요. 오케이? 약간의 프로그레션. 그 상태에서 뭐냐면, 이제 무릎만 띄우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많이 안 할 거예요. 우리가 운동 많이 해야 되니까 다시 스탑. 꼭 슬로우 다운. 슬로우 다운. 어깨 집중하게 하세요. 회원님들 어깨 집중하게 하세요. 얘네 떨어지지 않게. 견봉 떨어지지 않게. 고정. 다시 고정, 다시 스탑 내려놓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우측으로 간다. 우측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이 늘어납니다. 뒤에 있는 후면 삼각근, 그 다음에 회전근개 뒤에 있는 극하근, 소원근들이 늘어나요. 근데 늘어나면서도 그 자세를 유지하게 하는 게 안정성이에요. 근데 만약에 타이트하잖아요. 타이트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이 일로 못 가요. 못 가죠. 얘네들이 늘어나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오케이? 굉장히 좋은 운동 중에 하나예요. 다시 한번. 오케이, 고. 무릎 들고, 무릎 잠깐 들고 두 개만. 슬로우, 고정. 슬로우. 이제 코어를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깨를 운동시키는 겁니다. 슬로우, 오케이. 슬로우, 내려놓고. 오케이? 이 상태에서 조금만 쉬세요. 근데 여기서 뭘 또 하나 보셔야 되냐면 그냥 어깨의 그 견봉만 잘 움직이는지만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뒤에서 날개뼈를 보셔야 돼요.
날개뼈에 뭘 봐요? 날개뼈가 어떻게 되는 걸 보셔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익상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윙잉을 보셔야 돼요. 윙잉을. 그래서, 그렇죠. 역시 잘하셔. 좋아요. 너무 잘하셔. 그래서 뭘까요? 내가 왼쪽으로 갔을 때 어깨가 빠지는지, 오른쪽으로 갔을 때 어깨가 빠지는지,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깨의 견갑골이 불안정한지도 같이 함께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이 상태에서 이번엔 어떻게 할까요? 푸시업 자세. 다리를 모으고. 그렇죠? 다리를 모으고 푸시업 자세에서 코어 힘준 상태에서 똑같이 약간 엉덩이 들고 오케이. 이 상태에서 뭐예요? 그대로 왔다 갔다. 어깨 세팅. 어깨 세팅. 딱 견갑골 잡기 하는 거예요. 견갑골 잡고 견갑골 잡고 견갑골 잡고 오케이 스탑. 오케이. 여러분, 운동을 많이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시고 순차적으로 처음에 쿼드랍 자세 잘 되는지 그리고 떨어지지 않는지 그렇죠? 그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쿼드랍 자세에서 무릎 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뭘까요? 푸시업 자세에서 왔다 갔다 천천히 슬로우 다운 인지시키는 거예요. 내가 어깨를 잘 어깨 힘으로 잘 안